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창조받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지예정대로 만들을 정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려고 이 구속사업을 하셨나이다.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다른 아담을 하늘에서 보내주어서 인간들이 알지도 못하는 하늘 세계의 비밀을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3대 절기로 다시 만들어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자고 큰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이 사랑이 크고 넓고 깊고 길어서 인간이 다 측량을 못합니다. 그러나 장성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다 알게 되겠나이다. 오늘도 우리 목자의 예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주신 말씀, 모세에게 율법을 줬지만은 천년만에 문을 닫고 끝내고 예수님 보내기 시작하려고 400년 기다리다가 마태복음에 주님이 오셨나이다. 오셔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하늘에 가셨다가 아버지 책을 받아서 다시 심판할 때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을 가감하면 재앙이라고 선포하시고 이 책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불러서 사명을 맡겼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애굽의 길에 머뭇거리면서 모세 때 모세를 따르지 않던 자아같이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리해서 세상의 사상을 잘라버리고 죽든지 살든지 예수 만나는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에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제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문을 닫았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 문 닫으라 했어요. 그래 이제 마태복음 넘어가는데 그 시간이 400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주전 1500년경에 모세에게 시내산 율법을 주시고 다윗을 왕을 세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통치하시는데 마귀 공격을 받아서 무너집니다. 솔로몬 성전 때 무너져서 나라가 둘로 나누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아수르 국가에 열지파를 붙여서 390년 노예 생활 시키고 한 등불 한 지파 유다는 바벨론에 70년 갔다 와서 저 수르바벨로 성전을 재건하고 말라기 때 100년 후에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1000년 동안에 율법 정치는 끝나고 이제 은혜 정치로 넘어가는 이 마지막 길에서 예언하시기를 내가 아담을 만들었는데 모수게 생겼으니 다른 아담을 주겠다. 그 다른 아담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낸다. 그 사자가 누구냐? 세리환인데 이름은 땅의 이름은 세리환인데 사명은 엘리야 사명.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지 바알이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 시대에 아합의 정부가 부패되고 종교가 부패됐을 때에 갈멜산 엘리야가 1대 850으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또 온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삼위일체가 보좌에 계시는데 구약 때는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보면 죽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눈에 봐도 안 죽는 여호와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사판났죠? 그 여호와가 예수란 말이에요. 자, 사자가 온다 해놓고 400년 만에 왔어요. 찾아봅시다. 마태 11장.
이 1절이 성취가 됐어요. 근데 유대인은 분명히 말라기 3장을 믿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눈가게가 막혀서 못하는 겁니다. 못해요. 자, 마태 11장 1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리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세례 요한이가 말이요, 옥에서, 옥에서. 왜 옥에 갔습니까? 바른 말 하다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처음이 세례 요한이 제자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가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사명이 예수를 소개하는 사명인데, 자기를 따라와서 요단강에 세례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알려주려고, 야, 옥에 가서, 응? 자, 내가 옥에 있으니까 너 예수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봐. 말라기 3장에 오신다는 주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제 소개합니다. 그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네, 너 가서 내가 하는 거 다 들었지? 내 하는 거 봤지? 그너 선생한테 가서 일러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알려주라. 그러면 너희 선생이 내가 누군지 알겠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예수께서 누구든지입니다. 뭐 유대인이든지 뭐 로마든지 헬라 누구든지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 걸리지 말라. 예수께 걸리면 너 죽는다. 예수가 하나님이요, 마지막 아담이다. 그럼 재림 때는 이사야 8장 14절에 이스라엘 두 집이 걸려 넘어져요. 누구한테? 마하엘 살라 하스바스가 나타날 때이 순회의 역사에 걸리면 또 넘어진다. 그 말이죠. 예수는 누구냐? 율법의 순입니다. 율법은 이미 못 쓰고 고목이 됐고 새 순이 나오는데 예수가 은혜의 순인데 이사야 53장에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연한 순 같아서. 이해되세요? 예? 예수가 누구랄까요? 율법이 끝날 때 순이야. 그 은혜가 끝날 때도 순이 제대로 나왔어. 학계서에. 구의사가. 연결돼요? 그게 여기 예수의 초림을 소개하는 세리와는 엘리야고, 우리는 재림의 주를 소개하는 또 엘리야래요. 그 엘리야가 전부 시름받아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구약의 갈멜산 엘리야는 바알을 박살냈고, 세례 요한이는 율법을 박살내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교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고, 우리는 말라기 4장 1절에 불타기 전에 5절에 보면은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가 와서 너희를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안 돌이키면은 불 받아 된다. 안 돌이키면. 그게 계시록을 전하는 순회 종들이 와서 다시 예언할 때에 그 예언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은 너는 불사계다. 불탄다. 그 말이죠. 자,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예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다 하시니라. 7절. 저희가 떠나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선생님이 시킨 대로 예수를 만나고, 선생님이 오실 그입니까? 내가 그다 안 하고, 내가 하는 걸 보고 가서 전해주라. 뭔데요? 문둥병이 깨끗해, 소경이 봐요, 응?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전해주면은, 너희 선생, 세례 요한이가 옥에 갇혔지만은, 나 예수가, 바로, 세례 요한이가 전하는 내 종익을 알 것이다. 그 말이죠.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세례 요한이는, 동갑내기입니다. 6개월 차인데, 예수를 소개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 두 사명자가 땅에서 마지막 선지는 세례요한이고 하늘에서 온 인자 예수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는 땅에서 다시 어나는 엘리야의 사명이고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왕입니다. 그 만남을 목적을 만남의 광장이에요. 교회는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이게 예배인데요. 7절에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유대 광야인데요. 왜 광야에 나가서 뭐 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광야에 왜 갔어? 세례요한이가 물로 세례주는데 왜 갔느냐? 사람 구경 갔느냐? 소풍 갔느냐? 관광을 갔느냐? 왜 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세례요한과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왜 너희는 땅의 길을 찾느냐? 말라기 3장을 읽고 물어보고 깨달으려면 요한도 만나고 나도 만날 건데 왜 인생이 정말 파스칼이 말했잖아요. 인생은 갈대라고 흔들리는 갈대. 그런데 이사야 42장 3절에 갈대가 상했으니 갈대 같은 인간이 죄를 짓으니 예수님이 치료하러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옳긴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그 무슨 말이냐. 선지는 선지지 또 선지자가 나은 자이고 못한 사람이냐. 많은 선지가 있었지만은 예수를 못 봤어요. 말씀만 받았지. 근데 세례요한이는 마지막 선지인데 세례요한이가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고의 인격자인데 아브라함한테부터 축복이 온다, 복에 거는 예수가 온다는 2000년 역사에서 마지막에 예수를 보고 예수를 전하는 마지막 선지는 세례요한이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기록된 바 10절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이 사자가 세례요한이요. 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제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 세례요한이가 입을 알려면요 예수님 일 못해요. 응?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안 하면 예수님 재림을 못해요. 예? 그러면 사렙당 가부 집에서 사르바 땅에 간 가부 집에서 엘리야가 3년 반을 같이 밀가루 떡을 먹고 기다렸어요. 뭘 기다립니까? 전 3년 반을 기다린 거예요. 예? 그 하나님 때가 되니까 엘리야야 가라. 갈매산 가서 싸워. 그래서 850명 목잘랐잖아요. 우리도 전 3년 반 동안 감춰있다가 5개월 끝에 북진해서 북방목 자르고 하늘을 갖다 내려오면 셋이 돼요. 그렇게 11절에 예수님이 덧붙여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 여자가 애기 낳죠? 한 940억이 지금 죽었는데 여자고는 사람 중에 현재 70억이 살고 있죠? 그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2000년 전에 유대 강야에 물 세례 주던 세례요한이가 최고라는 거예요. 왜 최고입니까? 눈으로 봤거든 주님을. 다른 선지자들은 예언만 했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게 예언하면서 직접 보고 소개한 사람이 세례요한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칭찬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네? 그 예수 만나는 게 제일 커요. 그러면 초림의 주님을 만나서 영혼권 받았잖아요. 천국 복음으로 2000년 동안 그 큰 구석의 도리를 첫 번째 도장을 찍고 말을 해서 입을 열어서 요한복음 1장 보라 세상 죄를 걸머진 하나님 우리 양이야. 예? 요한복음 29절에 세례요한이가 제자들 같이
요단강이 있는데 아침에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 언덕길로 가시는데 요한이가 세례요한이가 보라 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어딜요? 저 건너쪽 봐. 왜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 어린 양인데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저분을 소개하러 주의 사자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자들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갑니다 하고 갔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버리고 세상째 걸머진 예수님께 가서 제자가 됐다 그 말이요. 우리는 13마사 일을 치잖아요.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면요 재림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많지만은 세례요한이가 태어난 그 가정이 엘리사벳 사가랴 마지막 세례요한 가정인데 누가 보면 1장 그렇잖아요.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사가랴가 딱 당첨이 돼서 그래서 제단에 들어갔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뭐 무슨 계시 받는가 하고 기다렸는데 나오는데 벙어리가 됐어요. 갑자기 예배 드리고 벙어리 되면 누가 하겠어요? 아 무슨 큰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서판을 달랗게 이름을 썼어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했는데 우리 집에 아들을 주신대.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 보고 여보 당신은 사가랴잖아. 사가랴의 아들은 사가랴 아들이지. 아버지가 사가랴 아들도 사가랴지. 왜 요한이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벌써 받았어요. 그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야 네 큰아들은 스알랴 집이고 두 번째 아들은 마엘을 산 하스바스를 했고 2700년에 애가 태어났어요. 응? 대단하세요? 그럼 박수 한번 쳐. 이야 대단한 것이다. 이 우리 재단이 대단한 거예요. 응? 왜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통해 하겠대 일을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덩어리죠. 제가 꽉 찼어요. 다 빠져나갔어요. 꽉 찼잖아 지금 제가.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어. 걱정 마로. 내가 너 때문에 죽고, 너 때문에 기도하고, 너 때문에 말씀을 새겨서, 무장식해서 하루에 죄가를 제하고, 나하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예? 이 비밀을, 하나님 비밀을 알면요. 정말 대박이지, 대박. 응? 세상 말로 대박이지. 팔자 권쳤지. 응? 가만히 두면 지옥 가야 되는데, 응? 천국 보내지도 고마운데, 또 땅에서 천년을 또, 신부로 살자고, 몸도 안 썩고 변화로 어? 인물도 예쁘게 만들어서 어? 같이 살지 그런 일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가 할머니가 돼서 아들 낳은 것이 최고라고 예수님이 칭찬했다면 그럼 종말에 수르바벨 가정 수르바벨이 태어나는 것도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만 좀 말해요. 자꾸 말하면 잔소리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세례요한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비교할 때에 땅에서는 요한이가 최고지만은 하늘에서는 최하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아 요한이가 지옥 같겠네. 그래 아니고 예수님이 천국과 땅을 비교할 때 차이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그게 이제 세례 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이 예수요. 그 예수를 따라가야,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따라가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힘써야 된다. 예수를 따라갈 때, 태만하고, 개직지근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면 안 되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가지고, 독생자 혼자 일 못하니 그 앞에 6개월 먼저 세례요한이가 엘리사벳 집에 가지고 태어나서 예수를 소개한데 나이 30살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았어요. 마태 3장 그렇죠? 그 세례요한이가 마지막 선지니께 하나님 대신 아들 예수에게 물세례 줬어요. 요단강에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이 예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했어요. 두 마디 말씀. 이 예수는 내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래, 17장 가서, 변화산에 가서 한마디 더 붙였어요.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인데, 세례요한이가 머리에 손을 넣고 물 속에서 집어넣고 세례 줄 때, 물 세례 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성령이 오셔서 비둘기 같이, 하나 음성이 나타나서, 이 예수는 내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변화산에 가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니, 세례요한까지. 그렇게 말라기 때부터 세례요한까지 400년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택한 사람은 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리를 듣고 계시록 듣고 예언을 듣지만은 귀가 막힌 사람은 이 말씀 못 들어요. 그래서 소경이 돼서 막이 따라가는 겁니다. 본문에 가서요. 자, 1절 다시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가 말합니다. 말씀 받았어요. 보라 내가 하나님이 내 사자를 이 사자가 세리환이요 보내리니 그가 그 요한이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 요단강에 세례 줘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주는 예수요 예수 오시는데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성전인데 율법 성전 말라기 때문 닫고 하늘의 성전이 천국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예수가 새 언약의 사자요. 율법은 옛 언약이요. 율법은 짐승의 피요. 예수는 자기 피요. 그 예수님 피를 믿으면 성령이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2절에 그의 임하는 날을 자, 예수님 두번 임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영원 구원하러 임할 때도 1500년 동안 율법을 가르치던 유대인들은 소경 귀머리가 돼서 예수를 배척했어요. 로마 법정에 세워서 죽였어요. 근데 성경이 성취가 돼서 만왕왕이 됐어요. 응? 그걸 누가 합니까? 응? 그의 임하는 날 초림도 재림도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심판주를 영접할 준비. 그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심판주요. 그래 마태 3장에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다. 나무가 유대 국가요. 찍어버린다. 회개 안 하면은. 그래서 타작마당에 키짝을 들고 왔다. 메시아는 율법의 심판자요. 그 이번에 구름 타고 올 때는 피로상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시대마다 있습니다. 7대 법에 따라서. 자, 일을 시작하면 끝을 맺혀야 돼요. 자, 봄에 씨를 뿌리면 분명히 가을이 오지요. 가을이 뭐 하는 거요? 알곡을 뽑아가. 쪽지기는 불태워. 그 7대 법이 심판의 법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 재림주나 초림주를 영접하면 복이지만은 사람이 힘으로는 영접 못한다. 하나님이 예지 예정해서 만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세상 길을 거머쥐고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은 춤을 배고 돌을 던지고 해방했단 말이요. 근데 니고데모는 찾아봤어요, 밤에. 예? 나다나엘도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교권, 바리새교인들, 장로, 대제사장들은 귀신이 꽉 차서 용이 들어가서 예수가 귀신으로 보여. 예?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려 미쳤구만. 귀신 소리 하네. 그래. 지가 귀신 들렸으면서. 그렇게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희 속에 사탄 귀신이 들어갔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너 애비를 닮았지?
너 에베가 창세기 3장에 들에 강조한 뱀이야. 뱀은 거짓말 시작했어. 그래서 아담 하야가 죽었지. 내가 만든 아담이 죽었지. 그 내가 뱀 잡으러 왔다. 그 십자가에서 뱀 잡은 줄 믿습니까? 그 요한복음 12장 읽겠어요. 24절 보면요. 내가 하늘의 밀알로 왔는데 그 밀알이 땅에서 묻혀서 죽어야 열매를 맺지. 그러면 내가 십자가 죽으면은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용이요. 그 십자가는 용을 잡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에 예수님이 한 사람이 하늘에서 와서 야곱의 집에 죄를 몽땅 지고 정월 14일날 십자가 나무에 저주받을 때에 그 십자가의 그 승리가 뭐냐? 로마의 정권과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안식일이나 절기를 다시는 폄론하지 마라. 끝났어. 응? 예수가 율법 끝냈으니까 말하지 마. 근데 왜 자꾸 토요일 안식일 말해? 십자가 무시하고. 응? 예수가 그 십자가 고통 얼마나 큰데 율법 때문에 저주받고 죽어서 무덤에 갔다 왔는데 부활했는데 왜 새삼스럽게 또 토요일을 자꾸 말하느냐? 한성호 목사야! 니가 목사야 니가? 배 목사도 마찬가지야. 왜 토요일날 예배 드려? 정신이 왔다가 그 귀신 들렸어요. 예? 예수가 율법을 다 땅에 묻어놓고 부활했는데 안식일이 8일이지 7일이야? 아브라함의 할례가 8일이요 7일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허감에 빠지니까요. 쓴 거는 달다, 빛은 어둡다, 선은 악하다. 반대로 간다고 이사야 몇 장 몇 절이요? 예? 5장 20절이야. 그건 알아야 돼요. 시대 변론을. 누가 뭐라 가거든. 지금 교회는 이렇게 까꿀로 간다, 까꿀로 반대로 간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린 엘리야 사명하려면은 다시 연인데 연대, 날짜, 점 하나까지 전부 먹고 가야 되지. 건너뛰면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 재단밖에 없어요. 애가당 중앙재단이. 나 양심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연대를 읽을 때에 구약연대, 신약연대가 딱 맞춰서요. 하나님 일이지 사람 일이 아니에요. 어느가 사도들은 연대를 말하면 안 돼요. 또 예표 때도 연대를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예표종들이 많지만은 한국에 전부 가짜요. 왜? 끝났는데 왜 자꾸 끝난 걸 다시 말해? 예표종이 죽으면 끝났는데 순이 할 사명을 순을 만들어야 되지. 순이 돼야 되지. 예?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초림을 지나갔는데 예, 재림주 오실 때 피로산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게 세마포 옆에 서잖아요. 세마포. 그 세마포 없으면 못 서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재물 같은 것이야. 그게 마음의 원죄를 뽑아내야 되지. 그게 새 일로 창조받아야 되지. 그가 은을 연단하며 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자 구약의 제사는 레위죠. 근데 예수님이 유다지파로 제사장 바뀌었다고요. 그게 이제 야곱의 집에 축복이 제사가 돼야 되는데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여 금은같이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이게 이사야 48장 10절에 고난의 품으로 그랬죠. 그 세일은 큰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요 지금요. 마귀는 해방자니까 예배를 방해해요. 예? 야 예배 가지마. 예배 빠져. 예배 다 안 가도 돼. 두문두문 빠져. 마귀가 그렇게 조종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세월을 아껴. 네가 나가 만나자. 내 변론을 좀 들어라. 시간마다 자세히 들어라. 원하는데 마귀는 뭘 맞든 안 맞든 하는 소리 뭐 40년 들었는데 뭘 떠들어요? 그러면 돼, 안 돼요? 그럼 여러분 40년 밥 먹었어, 죽 먹었어? 그 없어, 죽 먹어? 뭐 밥만 먹어? 많이 먹었는데. 그 말과 같다, 그 말이죠. 만약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싸나게 때려. 살리려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무슨 소리? 지금. 자, 주님 만나자까지 다시 하락했죠? 그럼, 조금 하다 쉬락했어요? 그, 금이 나오려면은, 용광로를 지나서, 방앗간에 빠가지고 물로 이래서, 응? 우리 동네 가면요, 저, 다인면에 가면 비봉산이 있어. 비가 오는 산이 비봉산이야. 거기 금강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강맥을 찾아서 금을 캐요. 근데 꼭대기에다가요,
물탱크를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다섯 칸. 탱크가 다섯 개인데 위에서 기계로 돌을 깨면은 그 돌 속에 금이 있잖아요. 그 물을 올려가지고 물로 씻어. 자꾸 씻어. 씻으면은 금은 위에 쳐져. 돌만 다, 돌가루만 내려가고. 그래서 금을 캐서 일본 가지고 왔다니까요. 네? 그 우리는 금같이 지금 연단을 받아야 돼요. 자, 6000년에 오른 선악과 질, 폐역한 질, 욕심, 정욕, 이거 안 나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집어넣으면요, 이게요, 초막절 때야 뽑아야 돼요. 저 치과에 가서 어금니 빼봤어요. 이거 병들면요, 풍치 오면요, 말썽꾸러기에 자꾸 아파, 밥도 못 먹고 쑤시고, 어? 퉁퉁 붓고. 그럼 치과 가면은 엑스레이 찍고 모원 주사 놓고 모원 되면은 집게로 빼면요 시원해. 예? 빼봤어요? 그와 같이 아담이 먹은 선악과 질을 6천년 만에 이사야 주사 놓고 말라기 주사 놓고 주사가 열렸을 때야 다 놓아가지고 뭐 마취가 되면은 뽑아. 그날이 초막절이요. 살판 났구만 그려. 그러면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 받게 되리라. 들림은 받긴 받아야 되겠어요? 그럼 주사를 맞아야 되죠? 그럼 주사를 맞다가 말다가 한 달에 한 번 맞고 그러면은 모온이 돼야 안 돼? 안 되면 더 아파. 내가 내 매제하고 젊을 때 시골 갔는데 이 매제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죽는다는 거야. 그게 다인에 가서 권명로가 국회의원인데 의사요. 그 사람 엉터리지. 근데 이래 보니 보세요. 예, 입을 보니까 기다려. 집게 가서 모온당하고 이때고 빼라가니까 코가 아파서 기절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람은 체재경이야. 물어봐요. 그래나 안 그랬나. 그 시골 의사는요 덮어놓고요. 좀 무식하지 옛날에. 예? 그 모온도 안 놓고 또 이빨에다 예, 뺀지를 댑니까? 말 안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원죄를 뽑으려고 아무나 대면 아파서 안 돼요. 모온을 다시 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언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알았어요? 그래서 금은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의롭다는 것은 흠과 점과 태가 없이 깨끗이 고쳐졌다. 새일 창조다. 그래서 13만 4천 명이 신부가 돼요.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려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심판이죠. 근데 교회가 심판 없다 했지. 목사님들이 착각했어요. 우리 영혼의 죄는 예수님이 심판 받아서 십자가로 저주받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는 심판이 없지만은 재림 때 육체 구원에는 분명히 선악과이기 때문에 심판해야 돼. 그래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뱀을 만들었느냐? 지독한 뱀을 만들었거든.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원수를 만들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야곱의 집의 죄는 예수가 맡아주고 그 외에는 안 맡아. 그렇게 마귀를 못 이기니까 죄 짓고 죽어. 어디 하선할 수 없어. 네가 죄 짓고 죽었잖아. 네가 책임지라는 거야. 그럼 야곱도 죄를 짓는데 예수님이 왕이니까 내 새끼는 내가 살리자고 예수님 얻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야. 네? 알았어요? 이 십자가 의에 대해서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아하 하나님이 사랑 자체인데 인간에게 사랑을 주려고 뱀을 만들었구나. 그 뱀이 용이 됐구나. 그 공중것에 잡았구나. 그럼 용의 시간이 75년도 5월 15일에 은빛 십자가로 북방도 망하고 부지깨기도 망하고 뇌샤도 망하고 우리는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천막절이 있다. 그래서 이겨놨어요.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번 이기는 거예요. 붉은 십자가로 2000년 전에 재림되는 은빛 십자가로 666 정말 삼성 이겼다. 그래서 심판하신다. 그래 심판할 때 예수님이 쫄병들이 배석 심판하는데 박수만 치면 돼. 그래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성신인도 인이고 하나님도 인이라는 거야. 그 분별하는데 그 사도의 사명자고 이제 말세 사명자는 예수 이름
성신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이 다르구나. 3대 절기, 3대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술수는 점치는 거야, 점쟁이들. 간음하는 자에게와, 그게 하나님하고 멀리 떠나면 영적 간음이요. 그게 예배를 안 드리면 간음죄요. 예? 안식일 안 지키면 간음죄요. 하나님이 남편인데 아내가 딴 데 갔어. 바람을 먹었어. 응? 그래서 주의를 안 지키면요. 돌로 때려 죽여야 돼. 응? 무서운 일이요. 응? 그 돈 벌려고 주일날 일하러 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응? 야, 돈 벌려고 내 남편 놔두고 박사방 따라갔어? 그게 그 여자가 어디 가서 할 말이 있어요? 아, 말 좀 해봐요. 없어요? 그 죽어도 살아도 못나도 약해도 내 남편은 내 남편이지? 그 예수님보다 더 좋은 남편이 있어요? 있지, 애급 세상. 그래서 오늘 WCC 생긴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싸게 대하여 억울게 하며 그 일을 시키고 돈을 작게 줘. 그 일꾼이 얼마나 괴로워. 왜 나 돈 작게 주냐고. 부단을 더 보자 들렸고 싹을 안 준다 이게요.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게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심판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까지 이걸 못했어요. 그럼 재림할 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 너 뱀의 편이냐 예수 편이냐. 이거 둘로 나눠져요. 응? 그럼 내가 유익을 위해서 형제의 계약이나 형제를 괴롭히면 죄가 돼요. 알았어요? 얘는 손해나더라도 형제를 좋게 해줘야 돼. 예? 그게 성경의 법이란 말이죠. 믿음의 법이요.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인간은 변덕쟁이야. 그 하나님의 법을 7개 바뀌었어.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영생이다. 죽지 않는다. 내가 보낸 사자만 만나라. 영혼 구원은 세례와 만나면 예수를 소개받고, 육체 구원은 수리밥에 만나면은 하나님의 도장으로 재림주 만나게 된다. 그 말아요. 그 시대마다 종이 있어요. 자, 할례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았죠. 언약의 대표, 복의 근원. 율법은 모세 한 사람이. 예? 그 다음에 은혜는 예수님 직접 왔고, 사도들은 베드로 바울. 세례요한, 또 사도요한, 또 재림에 죽을 때는 다른 천사, 학계에서 수르밥의 인 만나면 됩니다. 7절, 그럼 재림주를 만날 때에 우리 원죄가 있으니 연단을 시켜서 뽑아내고, 7절에서 12절은 이 생활의 복을 받는데 천년시대 가려면 11조로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응? 열조로부터.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선악과 질이 탐심이 나서. 그런데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재림주 만나려면은 조상들 가는 길 따라가지 말고, 그게 서그라 일장이 있잖아요. 열조를 본받지 말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현물이라. 십일조 현물을 너희가 안 지켰잖느냐. 언제나 십일조가 뭡니까? 10개 중 1개다. 그 우물쭈물하고 조금 내고 십일조 바쳤다 하면 하나님이 눈이 불꽃 같은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너희 곧 온 나라가 국가 전체가 말이요,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이미 과거 사람, 이미 도둑질을 먹었다. 도둑해봤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 저주를. 예? 그래서 바벨론 갔다 왔다. 갔다 와서도 또 도둑질 하느냐? 그 12조의 조건은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30절에 하나님 것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11조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 예? 그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되지요. 도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한가? 제사장 몫이다. 제사장은 장사나 농사를 못 짓는다. 백성들이 죄 짓고 양 가져오면 양 잡아 제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렇게 제사장은 일이 중하니까 한 개 더 먹어라. 알았어요? 그 법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민수기 18장 21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기업의 11조를 다 제사장 레위에게 줘. 잔소리 말고 주라 했어요. 그래야 교회가 존재가 돼. 교회의 일이 순서가 돼.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그랬죠. 응? 느헤미야가 와서 알아보니 이 백성들이 말라기 때 그때인데 느헤미야가 십일조 안 주는 거요. 그 제사장들이 농사지로 갔어. 절기로 밭을 갈러 갔어. 그러니까 제사가 중단된 거요. 그 백성은 죄를 지는데 제사를 못 드리니까 용서를 못 받아. 그게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다가 메디파사에 있다가 돌아와서 12년 동안 정기를 했어요. 야단 쳤어요. 자, 제사장 불러와. 너는 십일조 가져와. 그래서 회복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10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온전한 십일조지요. 100% 창고에 들여. 이 창고는 성전이 서쪽이 부속 건물인데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 드릴 때 잠자고 먹고 하는 부엌도 있고 그래요. 창고에 레위 지파가 생활하는 제사장 창고입니다. 나의 집에,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구약은 거울인데요. 종말에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심판해서 바벨론 갔다 왔지 않느냐. 근데 율법은 세례용 아직 끝나고 더 좋은 법으로 업그레이드, 은혜로 와서 은혜 시대에 율법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마태 23장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 23장 23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십일조를 드리고, 작은 거, 내가 무를 10개 뽑았는데 한 개는 십일조야. 9개 내먹고 한 개는 하나는 드세요. 이렇게 하거든? 그 작은 거는 하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응?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인데, 너희가 십일조는 바치면서, 작은 거는 바치면서, 큰 예수님 독생자를 내가 버렸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야, 뭐가 그러냐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이 두 가지인데요. 이것이 뭐요? 율법. 율법에 십일조도 하고 예수도 믿어. 버리지 말고. 알았어요? 그게 율법이 곧 예수라니까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가 커요? 약대가 커요? 예? 하루살이 보긴 봤어요? 목이보다 더 적어? 하루 사는 벌레야. 약대는 엄청 크잖아요. 그게 하루살이 같은 율법의 11조, 근처의 11조, 뭐 100엔짜리 11조는 바치면서 엄청 큰 예수는 버려. 응? 그 약대는 삼키고 하루 사는 걸려낸다는 것은 외식자, 형식자야. 가짜란 말이요.
그래서 하이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게 세수는 잘하고 다녀 응? 화장도 하고 다닌다니까 응? 겉은 깨끗이 해 이런 설교자 할때 뭐합니까 그 껍데기만 닦아대 속은 안 닦아? 응? 하기에 물병 같은 속을 닦고 있나 그래 껍데기만 번들번들 닦고는지 속에는 막 때가 묻었는데 여러분 우리 속은 우리가 청소 못해 껍데기는 뭐 이렇게 목욕하고 뭐 세수하지만은 마음을 씻질 못해 그렇게 대접의 잔과 겉은 깨끗이 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네? 7번을 예수님이 유대인을 보고 심판했어요. 마태 23장에서요. 네? 그럼 뭐 본문에 가서요. 21절에. 자, 그러면 10절에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이 아니하나 보라. 자, 이제 은혜가 끝나고 새 시대 가면은 11조 철저한 사람은 새 시대 복으로 갚아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충을 금하여 항충은 누리떼인데 메뚜기 같이 곡식 긁어먹어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이거는 아담 타락 후에 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악인이나 의인이나 피가 같이 오고 항충이 같이 오고 비로소에 농사되어 이 말씀은 시대가 바꿔지면은 예수님이 심판하고 새 시대 되면은 천년 시대에 가서는 항충이 없다 재앙이 없다 그 말아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가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천년 시대면 되겠뇨.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새 시대에 열방은 종족들이요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예수 민사님 교회 가서 십일조 바쳤더니 그 외자고 돈을 가지고 했더니 새 시대 가서 이렇게 잘 살아 했구나 그걸 알게 돼. 지금은 잘 몰라요. 응? 그새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새 시대 내 집은 내가 지어야 돼. 일한 대로 갚아줘. 그 전도만 하면 큰집 짓고 전도 하나면 노비가 되고 마당새가 돼 마당새. 그 천년 시대 가서 식모할래 식모? 예? 안 들려요? 그럼 대답해. 새 시대 가서 마당 썰고 빨래하고 심부름 밧줄 팔래요? 아니면 보석집을 짓고 잘 살래요? 그럼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 시킨다 해야 주님이 신랑이 되어오지. 따라합시다. 새 시대는 가고 싶고 보석집도 가지고 싶은데 전도하기 싫으니 병들어 그만 그려. 마귀병 돼서 마귀병.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느냐 하면 뻔뻔스러워. 응?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사랑을 안 해. 사랑하면 주고 싶죠? 뺏고 싶어? 응? 사랑해 봤어요? 세상에서도. 그럼 예수를 사랑해요? 그럼 내게 있는 모든 거다 드리고 싶어? 아니면 뺏고 싶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아이고 하나님 헛된데 섬기는기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왜 자꾸 내가 질질 울어서 울고 뭐 받은 게 있어? 지금 우리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며 보세요 지금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부자 되고 잘 살아요 근데 불심판 못 피해 응?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악당들이 잘 살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를 면한다 하노라 하매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 14만 4천 명들이 말이요.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응? 어떻게 복받지? 율법대로 예언대로 다시 예언해야 돼. 그렇게 하니까 어렵이 많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이 왕건책이요. 이 사람도 기념할 사람들이다. 응? 기념할 사람들. 그렇게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이 기록되고 심판책은 지옥 갈 사람들, 기념책은 왕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입맞은 자들 특별히 뽑아냈어.
14만 4천 명, 1만 2천 명씩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악인에게 평강이 없어요? 이사야 57장 악인은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두 가지로 그 야곱의 집에도요 둘로 나누어요. 인말의 사람, 백성 될 사람, 예? 충성한 사람, 충성 못한 사람,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일한 데 따라서. 그러면 사장은 이어서 악인이 불탈 때 남은 자 되라고 비밀을 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게 이사야 33장 10절인데 공기 불대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이 아마겟돈인데요.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순교로 밟혀 죽었고 찔려 죽었고 했지만은 이제 악을 제할 때에 악인들이 의인에게 밟힌다. 그래서 미가 사장에 시온아 네 발을 녹같이 했으니 이 바벨론 악을 밟아버리라. 타장과 당의 곡식같이. 그 사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호렙산이 신의 산이요 모세 호렙산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법입니다.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법을 기억하라.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승리했지, 완전했지. 그러면 세일로 심판하면은 양심이 타락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래 자기가 스스로 속고 살아요. 스스로 속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불심판하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내게 보내리니 이게 마하넬살 하사바스 사명 14만 4천을 일으키는 스룹바벨이니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언제 5개월에 그철 잠근 새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주는 싫지요. 받지 마세요. 그럼 저주 안 받으려면 예수님과 같이 가야 돼. 주와 같이 동행해야 돼. 다시 연하라. 예예. 이유 없어요. 여러분 암딱이 병아리를 기르지요. 예? 봤어요? 그러면 똑똑한 병아리는 자기 엄마 얼굴만 쳐다봐. 그래서 걸음통에 발로 막 흐지키면요 거기에 뭐 땅강아지 지렁이 나와요. 구더기. 예? 그 엄마가 안 먹고 새끼를 불러 꼬꼬꼬는 오라는 거야. 먹겠다고. 그러면 눈치 빠른 놈이 먼저 먹잖아. 근데 병아리도 바보 같은 게 뒤에 쳐져가지고 먼 삶 살펴다가 그러다가 엄마도 모르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구멍에 쥐가 나와서 잡아먹어. 마귀가 잡아먹어.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암딱이라 했는데 마태 23장에 병아리라면은 엄마만 따라가야 돼. 그 비 오면은 추우면은 날개에 가서 보호받아야 돼. 거기 이사 8장 8절에 인만의 날개를 베풀어주는데 누가 올 때? 아수르가 들어올 때 11 한란에서 임마누엘 나라 및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멋쩌록 진노의 날에 부타기 전에 알곡이 돼서 주님과 결혼식 하고 천년시대 무궁쇠로 가자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도 성경이고 지금도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섯째 나팔이 앞으로 일곱째 나팔 보면 세상 끝나는데 나팔 재앙이 지나갈 때에 알맹이가 되어야 되지 쭉쭉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종을 보냈으니 종을 중심해서 은혼이 있어야 돼. 평화 은혼이. 종과 은혼이
거기 스가랴 6장에 대제사장 있고 땅의 재상 있잖아요. 그게 이 목사님이 예표의 재상인데 순과 같이 의논이 있어요. 그래서 개통이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순인데 모세는 예표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순이 걸머지고 요단강 건너갔다고요. 그게 호렙산에서 모세가 율법이 최고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에 가야 마귀떼들이 도망간다고요. 예? 그게 출애굽 역사요. 그럼 이 목사님이 열 달 체력기도 하고 계시로 해석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사무엘 끝나서 하나님 보좌에 갔단 말이요. 낙원으로. 그러면 그가 하던 일을 안수받은 마지막 안수받은 사람이 학계서를 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한 것이 스가랴 6장 12절 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곳에서 성전을 건축해. 이게 순인데 이걸 스가랴 3장 6장을 몰라가지고 허감에 빠져서 예표의 시대. 하여튼 안씨가 나쁘다니까요. 예? 봐요. 총리를 제명했더니 안대이가 하루에 1천만 원, 하루 돈이 1천만 원 벌때 하루에. 그렇게 야당에서 안 돼. 저런 거 총리 형은 부정해서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사태 내에서 사포해서 안 된다고. 그 정치권에서 안씨가 나갔잖아요. 응? 그 다음에는 이 종교계에서 이 세일을 망치는 안전대가 나가 차려야지는. 나가야 돼, 사포네. 그 다음에는 야당에서는 안철수가 가야 돼. 안철수 사람 죽인다니까. 자, 안대이도 안 된다고 나가고, 안치는 다 나가. 수립밥의 시대예요. 이상하지요? 하여튼 안씨가 이상해. 근데 우리 교회는 안씨가 한 사람도 없어.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롬이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롬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감은 철장의 권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선교현금 박하연 집사님 첫주 감사 연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죄인을 의인 만드시고 황무지를 옥토를 만들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알곡만 사는 천년시대 건설하였고 이 많은 말씀을 율법과 시편과 연설을 주시고 사람이 모르고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예수님이 아담으로 와서 친히 일을 하셨나이다. 승리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정 속에 13만 4천이 나와서 증거를 마치면은 공중에 구름을 타고 주님 만나서 이 천지는 진동될 때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불바다가 되고 새하늘 새 땅이 펼쳐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나라가 올줄 믿습니다.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못하지만은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로 기름 부음으로 초막절이 될줄 믿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서 증거를 마치고 재림주 만나는 알곡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박하연 집사님 선교현금 감사하고 바쳤습니다. 손길에 복 주시고 열매 맺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